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확전 위기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삼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오늘 소폭 내렸지만 배럴당 90달러 선인 국제 유가는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하반기엔 가능할 줄 알았던 금리 인하도 이제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내 외환시장에서 마감된 원달러 환율은 7원가량 내린 1386.8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제수장이 만나 통화가치 급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연이틀 구두개입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전보다는 여전히 50원 이상 높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열흘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체 수입 가격에, 유가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오늘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6월에 미국, 7월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4분기 이후는 돼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중동 불안 등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라든가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고 이것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더더욱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고금리와 고환율, 고유가. 우리 경제가 이른바 삼고에 갇히면서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 등 정부가 설정한 주요 경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연이틀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두 달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세워둔 경제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물가를 2%대로 묶고 1%대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지난해엔 1.4%에 머물렀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작년에 3%를 훌쩍 넘겼던 물가 상승률도 올해엔 2.6% 이내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90달러 선을 뚫었고 100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에 국한됐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호황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저번 달에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빼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수출이거든요. 반도체도 아직 2020년, 2021년 그때까지 있었을 때 회복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껑충 뛴 수입 물가가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용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금이 충분히 안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경제 수요를 또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2%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의 가늠자가 될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오늘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전 노무현 정부 홍보기획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하루 종일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TV조선은 새 국무총리로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유력 검토라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단독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새 총리는 박영선 전 장관, 새 비서실장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박영선 씨는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을 지냈고 양정철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현실성이 의심될 만큼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빗발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황당하다, 대통령 의중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냐고 기자들에게 역으로 확인하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의 혼란은 대통령실이 8시 53분쯤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 파장은 가라앉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소설이라는 입장을, 양정철 전 비서관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김종민 대표는 금시 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오보가 돼버린 보도였지만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당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받았을 것,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인지 잘 판단할 것이란 등 비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의 미래 조배숙 당선인은 야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참패 다음 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당초 지난 주말로 전망됐었던 후임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은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실의 상황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론된 두 인물을 유력 검토한 건 맞다며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통해 쇄신을 보여준다는 대통령의 계획이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앴던 민정수석실. 그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더욱 잘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힘을 합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수.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 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초선 당선자 회의, 상임고문단 회의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을 지적하는 비판과 반성에 이어 야당과의 협치, 납득 가능한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는데 실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여당의 새 지도부는 일러도 6월 말은 돼야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참패 후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국민의힘 원로들이 정부와 당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됩니다. 참패 원인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뭐랄까 좀 강행하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그 반감을 좀 산.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후임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거나 여야 협치를 가능하게 할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야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저희 국가 운영의 철학도 있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초선 당선인들은 수직적 당정관계가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직적 관계가 좀 뭡니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정이 또 좀 긴밀하게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춰졌던 그런 모습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 형식이 소통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는 쏟아지고 있지만 잇따른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쇄신책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의 변화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러도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낙선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